4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체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국채 입찰 호조와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반등했지만 나스닥은 애플의 주가 약세가 지속되며 홀로 부진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로존 국채 입찰 성공에 미국 경제지표 선전, 기업 실적 호조 등이 반발 매수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영국이 0.78%, 독일과 프랑스는 1에서 2%로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전날 종가보다 44센트 오른 배럴당 103달러 5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지표들이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이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로존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와중에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의 국채 입찰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낙찰 금리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애플이 장 마감 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59% 늘었고 분기 순익도 전년 동기비 93%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뉴욕 증시의 키가 바로 애플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크고 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인데요. 장 마감 이후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왔었죠. 다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애플의 주가는 장중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입찰도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하면서 어제 글로벌 증시의 하락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반대도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핫 이슈로 국내 증시 마감 재료들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 등 재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오늘 순서는 대신증권 종로지점의 윤승필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장 마감 이후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만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먼저 어떻게 마감됐는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 개선으로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지만 애플 실적 둔화 우려로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74.49포인트, 0.58% 상승한 13,001.56으로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는 5.3포인트, 0.37% 올라 1,371.97로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8.85포인트 하락한 2,961.60을 기록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은행주들의 강세에 입어서 유럽 증시도 큰 폭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요? 예, 유럽 증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의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감되면서 은행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이날 영국 지수는 전날보다 43.92포인트 0.78% 오른 5,709.49로 장을 마쳤고 전날 급락했던 프랑스 지수는 70.95포인트 2.29%나 뛴 3,169.32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독일 지수도 67.41포인트 1.03% 상승한 6,590.41을 기록하여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좀 악재로 나뉘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유로존 소식입니다. 유로존에서 낙찰금리가 상승하긴 했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가 국채 입찰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자세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유로존에서 그 낙찰금리가 상승하긴 했지만 네.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의 국채 입찰이 당초 계획했던 물량을 채우는 등 괜찮은 수율을 보이며 성공리에 마감됐습니다. 또한 그 개장 전에 나온 그 미국 지표 중에 KC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2월 중 대도시 집값 하락세가 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좁혀졌고 전월 대비로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는 등 비교적 선전한 지표였습니다. 또한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에 못 미쳤지만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치를 웃돌았고 2월 수치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 중에 3M과 AT&T 등 미국 기업 실적 호주도 한몫해서 유럽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국채 입찰 물론 뭐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국채 금리가 좀 오른 것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은 했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은 수요가 또 예상치보다 이미 충분히 네. 수요를 그 물량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 마감 이후 미국의 IT 기업 중에 최대 기업이죠.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시장의 관심이 이 모두 애플에 쏠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네. 미국 아직 그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네. 애플이 일단은 2분기 순이익 보니까 12.3달러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던 것으로 좀 보여지긴 했는데 일단은 뭐 아이폰 판매가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애플이 예상했을 때는 네. 그럼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그쵸. 했는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 이유로는 일단은 아이폰 판매가 급증했고 네. 일단 그리고 예상보다 많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애플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IT 업종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뭐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IT 주가 흐름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유심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되기도 했었죠. 3M과 AT&T 등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역시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실적이 발표됐는지 이 내용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에 그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 이상의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3M은 이날 올해 1분기 매출이 7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74억 4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또한 미국 최대 통신사인 AT&T 역시 1분기 주당 순이익이 60센트를 기록, 예상치인 57센트를 웃돌았습니다. 네. 다만 매출이 318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318억 3천만을 소폭 밑돌았는데요. 또한 그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가 포드 자동차와 포드 모터 크레딧의 신용 등급을 네. BB 플러스에서 BBB 마이너스로 상향 조정했다고 그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 등급 상향 소식 등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미국 기업들의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표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좀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날 주택 관련된 지표가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주요 대도시 집값은 전년 동월 대비 또다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하락폭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다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 미국의 지금 2월 KC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3.5% 하락한 134.20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6개월 만에 연속 하락한 수치인데요. 미국 20개 주요도시 내 집값을 나타내는 이 지수는 조사치인 134.68을 소폭 하회하며 전달에 이어 2003년 이후 1월 최저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일단은 미국의 집값이 좀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신규 주택 판매는 또 어떻게 발표됐는지 궁금한데요.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외로 호조세를 보였다고 하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신규 주택 판매가 네. 이번에 판매 수치가 32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전월 대비 7.1% 줄어든 수치인데요. 다만 당초 31만 3천 채로 발표됐던
2월 신규 주택 판매가 35만 3천 채로 상향 조정됐고 이는 지난 2009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미국 경제 조사 단체인 컨퍼런스 보드가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69.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69.5와 전문가 예상치인 69.7을 모두 밑도는 수치라고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소비자 신뢰 지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택 관련 지표 그렇다면 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지금 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90을 네. 넘으면은 경제가 견고한 것이고 100을 넘으면 강력한 성장을 기대한다고 풀이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2007년 이후에 경제 침체 이후 이 지수가 90을 회복한 적이 한 번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강력한 성장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지금 침체를 걷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는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소폭 반등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금값은 또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금부터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상품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가가 미국 지표 부진으로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WTI가 103.55달러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한 금값 또한 달러 약 금값은 달러 약세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온스당 1,644.8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밤 또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지 정리해보죠. 예, 오늘 그 주요 지표 발표 중에 네. 주간 MBA 모기지 신청 지수가 있습니다. 이전치가 6.9%이고요. 예상치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또한 3월 내구재 주문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전치는 2.2% 그리고 예상치는 마이너스 1.5%로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0.에서 0.25% 하고 있는데요. 예상치도 뭐 기준금리는 그냥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밤 또 기업 실적들이 발표되는데요. 일단은 그 보잉이 발표되는데 이전치는 0.78, 주당 0.78센트인데요. 예상치는 0.95%로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캐터필라가 발표되고 이전치는 1.84달러, 예상치는 2.13달러로 이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것으로는 코닝과 할리 데이비슨 또한 네. US 항공들이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역시 오늘 밤에도 또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먼저 애플의 실적이 좀 호조로 나타나면서 오늘 국내 IT 기업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네. 애플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전일 많이 급락했던 IT 업종들이 네. 오늘 일단은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 보고요. 네. 하지만은 그 저희 나라 기업들은 실적이 아직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대감보다 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종로지점의 윤승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경제 흐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세계를 보는 눈,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좀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영업 환경에 대해서 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별로 현재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1년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은행의 실적이나 영업 환경이 나빠진 이유, 네.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투자은행들이 어떤 부분을, 죄송합니다. 네. 어떤 부분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은행들의 영업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 저도 뭐 기사를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겁니까? 앞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5분기 연속 실적이 현재 둔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은행들이 대체로 투자은행의 간판을 내리고 이른바 그 상업은행의 우산 속으로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실적은 은행의 실적으로 현재 발표가 되지만 투자은행들의 실적만 따로 놓고 보면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은행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인 기업 인수 합병의 그 규모가 5분기 연속 현재 감소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1분기 자문 수수료도 159억 달러에 그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4% 이상 현재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회사채 시장이 전통적으로 이 투자은행의 주 시장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회사채 시장은 비교적 좋은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투자은행이 전통적으로 그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기업 공개나 그 다음에 기업 인수 합병 M&A, 사모 펀드나 헤지 펀드의 투자, 외환 투자나 레버리지 바이아웃, 차입 매수 이런 쪽의 내용들이 현재 기대만큼 못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올해 말까지 전반적으로 현재의 그 영업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뉴스까지 현재 겹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M&A가 5분기 연속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올해 말까지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 은행들의 영업 환경이 과연 악화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역시 이제 네. 유럽 쪽의 재정 위기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은행들은 M&A가 이제 주 수입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M&A를 추진하는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 이런 부분의 주선 그런 부분에서 미국 기업이 추가적으로 M&A 나서기 위해서는 M&A 대상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현재 유럽 쪽의 기업들은 거의 현재 막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재 2년 이상 유로존의 현재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M&A를 시도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들을 하고 있어서 미온적으로 M&A에 대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에 이제 선거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2012년 말까지 부시의 감세안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바마가 현재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재정 리스크에 대한 이른바 기업들의 움직임이 내부 유보금을 올리고 비교적 정책이 투명하게 제시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도 미국 기업에서 현재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상으로는 현재 10% 규모 정도의 투자은행 그 영업 환경이 줄어들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투자은행도 BIS 7%, 상업은행은 BIS 8%를 맞춰야 되는 바젤3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위험자산, 고위험군의 위험자산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의무,
이런 쪽에서 걱정거리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난해 이어서 내년까지도 투자 은행들의 규모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업계 인력 조정은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인가요? 먼저 JP모건이 올해 3월 말에 그 인력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뭐 작년에 비해서 현재 녹록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대비 800명가량을 줄였고요.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2,400명을 이른바 IB 부분에서 그 감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더 감원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현재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 쪽은 미국보다 상황이 좀 더 안 좋습니다.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IB 부문, UBS,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스랜드, 스위스 은행들도 투자은행을 축소하거나 인력 조정, 그 다음에 계열사 분리 작업을 현재 지속하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4분기 때, 지난해 4분기 때 순손실을, 순익을 기록하면서 이런 그 감원 여파, 이런 부분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보너스 규모를 30% 이상 삭감하면서 자율적인 감원을 좀 직원들에게 압력을 좀 넣는 그런 분위기라고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계 환경이 좀 악화되면서 투자은행도 나름대로 살기 위한 그 자구책을 마련할 텐데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투자은행의 주 먹거리 시장은 M&A 시장이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모 펀드라든지 헤지 펀드의 투자 주선. 헤지 펀드는 투자은행이 뭐 젖줄이라고 여겨질 만큼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투자은행의 실적이나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헤지 펀드의 움직임도 현재 별반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런 그 업계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현재 기업 공개나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 이런 쪽에 현재 그 매달리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부분이 시장의 수익률을 많이 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의 신장세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하이힐드 채권 인수 이런 주선 쪽에도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도 수수료 과당 할인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현재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치를 한 곳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1분기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IPO, 기업 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발행 규모가 55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이는 지난해 동기 130억 달러보다 절반 이상 현재 축소가 된 상태고요. 현재 페이스북이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페이스북의 최저 IPO 금액이 50억 달러 수준임을 현재 말씀드리자면 현재 IPO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투자은행들의 실적 회복은 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 이런 그 미국의 경기 회복 이런 부분이 속도를 좀 낼 수 있다면 미국발 IPO 규모라든지 이른바 채권 시장에서의 주선 노력 이런 부분이 좀 올라올 수가 있겠는데요. 하이힐드 채권은 이른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 규모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하반기에 업계가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할 경우에는 실익이 없다라는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은 과당 할인 경쟁은 좀 자제되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바젤3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그 이른바 투자은행의 투자 대상 자산을 축소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1조 달러 정도가 현재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분기 실적이 10억 달러 수준인 것을 보면 전체 IB 은행들이 줄여가야 되는 고위험 자산의 규모가 10억 달러가 어느 정도까지 큰 정도를 미루어 짐작하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영향들은 이른바 이머징 마켓에도 현재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주요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아시아 거점 인력들도 현재 차근차근 정리되는 수준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부정적 기류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미국의 재정위기가 취약할 경우에는 지난 2008년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 때 베어스턴즈나 그 다음에 멜린치, 골드만삭스 이런 쪽들이 이른바 투자은행 간판을 내리고 은행 지주사로 편입이 되거나 은행 지주사의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현재 행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장 현재 재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모간 스탠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최근의 관측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투자은행들은 자산의 위험 부분을 축소하고 바질3의 7% BIS 비율을 맞춰야 되면서 현재의 영업 환경도 타개에 다가있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조금 힘들겠지만 내년도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월가에서 투자은행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막대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은행업계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와 감독 강화 이런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뭐 볼거리를 2년 연기를 해줬지만 뭐 그 규제나 감독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업은행 우산 속으로 들어간 투자은행들이 자신의 먹거리를 새로 마련해야 되는 그다음에 경기의 회복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월가에 불고 있는 투자은행의 감원 바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요즘 저 일교차가 크면서 감기 걸린 환자분들 참 많으신데 본부장님도 목 관리 좀 잘 하시길 바랄게요. 내일 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근길 우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슈앤이슈 첫 소식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몸싸움 방지법은 물론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또 112 위치 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59개의 민생법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준 전 방송통신청 위원장을 오늘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인 파인시티 전 대표 이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복합 유통단지 허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모 씨에게 1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상당액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농가는 최근 5년 새 60%가 늘어났고 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54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판매 금액 1억 원 이상 농어가 특성 보고서를 보면 2010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 1억 원 이상 농가는 2만 6천 가구입니다. 2005년 1만 6천 가구보다 9,600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에서 2010년 2.2%로 증가했습니다. 해당 농가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가 4,700 가구로 18%, 다음은 경북이 14.3%, 충남이 12.1% 순이었습니다. 경영주 연령은 40대에서 50대가 전체의 71.6%를 차지했습니다. 조금은 걱정스러운 소식인데요. 주요 웹하드 사이트에 1분마다 새로운 음란물이 올라와 청소년 보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웹하드 사이트 10개 업체에 대해 음란물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골적인 음란물이 매일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웹하드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로만 성인 인증을 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도용하면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소식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4일 유산상속 소송을 제기한 삼성가 장남 이맹희 씨에 대해 집안에서 퇴출당한 양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 회장은 이어 자기 입으로는 장손이다, 장남이다 이러지만 나를 포함해서 누구도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제사에 나와서 제사 지내는 꼴을 내가 못 봤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30년 전에 재산 상속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누구 한 말입니다. 이 회장은 이수피 씨에 대해서도 나를 세우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소식과 삼성과 유산 소송을 둘러싼 상속 분쟁 소식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규모 복합 유통개발센터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네. 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그 양재 복합 유통센터 시행사의 전 대표가 그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시중 전 위원장은 돈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는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돈을 전달한 건설 브로커가 자신의 고향 후배로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검찰 조사는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여론조사에 썼다고 밝힌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출석을 앞두고 모처에서 변호사와 검찰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의혹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행사 전 대표는 로비 명목으로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준 돈이 3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이시티인데요. 이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좀 드러났다고요. 네, 그 파이시티 사업 부지인 네. 그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가 9만 6천 제곱미터 정도 규모가 되고요. 또 강남권인데다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처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진로그룹의 부지 매각 이후 3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오다가 2006년까지 파이시티는 시행사인 파이시티가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어 지하 6층, 지상 35층짜리 건물 3개동에 백화점과 쇼핑몰, 오피스 빌딩 등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유통시설이 됩니다. 하지만 인허가 문제가 계속 불거졌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시설 조성이 허용됐지만 2009년 11월에야 건축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관련 로비도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시티는 이 과정에서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았지만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크아웃과 파산 신청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낱마처럼 얽힌 파이시티 사업은 당시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 권력 실세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과의 유산 상속 분쟁이 더 극단적인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이 또다시 또 강경한 그 상속 유성과 분쟁과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지난 17일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그 상속 분쟁과 관련해서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은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출근길에 기자들과 이 회장이 만났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맹희 씨는 30년 전 아버지께서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며 내쫓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 양반은 30년 전에 나를 군대에 고소하고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발을 했던 양반이 돼서 우리 집안에서는 퇴출당한 양반이라고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발언은 어제 형인 이명희 전 제1비료 회장이 탐욕이 이번 소송을 초래했다고 비난한 데에 대한 반박으로 이번 소송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회장은 이맹희 씨는 자신이 장손, 장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가오로 인해 쫓겨났으며 제사에도 오지 않아 집안 사람 누구도 장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 씨뿐만 아니라 누나인 이숙희 씨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했다고 하죠. 네, 그 이건희 회장이 그 함께 소송을 낸 네. 이숙희 씨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의 LG 당시 금성 가문으로 시집을 간 뒤 삼성의 전자사업 참여로 그 갈등이 불거지면서 유산 분배 과정에서 배제가 됐다는 게 이건희 회장의 설명입니다. 이 회장은 숙희는 이건 내 딸이 이럴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삼성전자가 견제가 된다면 삼성의 주식은 한 장도 줄 수 없다. 20몇 년 전에 그때 이야기를 하셔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걸로서 끝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는 앞서 이건희 회장이 형제 간의 불화를 불러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으며 형과 누나에게 수준 이하의 자연인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삼성과의 소송은 양보 없는 법정 공방에 앞서 극단적인 감정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유로존 우려에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195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종가상 1960선 초반에서 상을 마감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내용도 들려주시죠. 네, 어제 시장은 유럽 리스크가 다시 또 재부각되는 하루였는데요. 네. 일단은 아침에 약세 출발을 하고 시장이 잠시 밀렸다가 닭폭을 바로 회복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그 증시의 내용이 좀 좋아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면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조정세인데 반면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낙폭을 줄이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요번에 대응도 역시 기관들의 대응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약세를 보일 때마다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매수만 집중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하락세로 전환을 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화학주라든지 그동안 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수의 하락이 약 10포인트 전후인데 비해서 종목들은 하락 종목이 700개 가까이 되는 뭐 이런 형태의 장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제장 뭐 이슈들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LG전자의 강세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 어떤 기대감이 나왔었다고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LG전자가 어제 강세 마감을 했고요. 네. 또 현대차 그룹도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앞으로 지금 시장 자체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역시 그 삼성전자라든지 또 그 관련 부품주들 또한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계속 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LG전자도 좀 약간의 후발주자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대감이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LG전자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좀 강하게 반영되면서 지수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반전 포인트를 좀 잡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는 역시 현대모비스가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모비스는 상승 추세를 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좀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역시 그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에서 가장 지주회사로 유력하게 꼽히는 종목이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쪽에 선침해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게 되는데 이런 소식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일단 보통 네. 이제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요, 그 세무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때 대형 기업들은 사실 실적 자체를 근간으로 흔들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이 아니면은 보통 악재는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 날부터 주가가 대체적으로 조정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거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현대상선이나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시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이런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오랫동안 약세를 보이는 요소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뭐 코스피 지수 대비 코스닥의 낙폭은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 테마주도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습니까? 예, 코스닥 시장은 어제 거래소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네.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 그게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많이 타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이제 정치 테마들이 계속해서 지금 관련주들을 내세우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유명했던 박근혜 관련 종목이나 아니면 안철수 관련 종목, 문재인 관련 종목을 제외하고라도 최근에는 그 정몽준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 김문수 관련주 또 심지어는 김두관 뭐 이해찬 씨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움직임을 막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상승이 나왔던 박근혜나 안철수 문재인 관련주들 또한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빠지고 또 하나가 빠지면 또 하나가 오르는 이런 식의 순환매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좀 사실 무분별한 상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감원도 지금 단속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현실적으로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두 달 넘게 거래소 시장은 계속 침체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 또한 일부 IT 부품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 구간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간에 폭락이 나오는 형태도 아닌 찔끔찔끔 떨어지는 형태라서 그 반전을 좀 기대하기도 힘든 상태다 보니까 뭐 정치 테마에 많이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 테마도 하나의 시세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주가의 변동이 굉장히 크고 또 하락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를 깊게 하는 뭐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어제도 일부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어떤 흐름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장 마감 이후 애플이 후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 내용이 오늘 국내 증시, 특히 IT 중소형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그 시장 자체에서 IT 부품주는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멜파스라든지 아니면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컴투스 같은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최근에 강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또 다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만 상승을 하는 이런 형태의 진행이 나올까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은 요즘은 시장을 끌어주는 요소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삼성전자만 올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아마 차별화는 좀 분명히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와중에 시장이 지금 꽤 많은 시간을 끌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서서히 두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좀 얻으실 수 있을 듯 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 뭐 이렇게 좀 전략을 짜고 싶네요. 예, 그럼 오늘 살펴볼 업종도 이런 실적 대비 좀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IT 부품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좀 주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종목들은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이나 아니면은 그 컨텐츠 쪽에 좀 종목들을 많이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꼽아 보자면은요. 우선은 최근에 멜파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터치패드 업체들, 그다음에 그 밖에도 소형주로는 S맥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요런 종목들이 진행이 좋고요. 또 전통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좋은 진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평가 종목으로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실적이 둔화되면서 주가의 하락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실적 대비해서는 그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타이밍을 한번 잡는다면은 단기적으로 바로 움직임이 빨리 나오진 않겠지만은 서서히 반등 포인트를 잡는 형태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살펴볼 업종은 IT 관련 부품들 중에서 실적 대비 낙폭이 컸던 업종들 위주로, 종목들 위주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